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만 참석한 채 22대 국회의 문을 연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을 내일까지는 끝내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곳을 먼저 뽑은 뒤 시차를 두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단계적 독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법정 시한이 내일까지라며 여당의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저쪽에서 내일 빨리 내주면 같이 내서 바로 의결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빨리 내주십사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여야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나누는 것은 동의했지만 양측 모두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내주 초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임한 뒤 여당이 나머지 상임위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곳도 순차 선임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헌법에 다 써놨어요. 다수결로 하라고. 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6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임한 뒤 나머지 12개도 가져간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힘자랑이 본격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국회 운영은 민주당 맘대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선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법사위, 과방위를 맡겠다는 의원이 적어 고민이 큰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장이 내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법정 시한의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